받고 계신 분들은 네. 엄청나게 정말 메리트를 느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받을 시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네. 굉장히 아 이게 나는 옛날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네, 네. 막상 받을 때가 되니까 네. 이게 엄청난 거구나 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네, 20대, 네. 30대, 40대 다 눈앞에 재무 목표 때문에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50대 딱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장 나가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정말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꽤 커요,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 줄어든다면 일단 안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좀 바꾸면 네. 받는 금액을 네. 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받는 정도 수준에서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되지만 네.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는 왕창 줄겠죠.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미래 세대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받고 있거나 곧 받으실 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2030 세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네.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반발도 많고 네. 해지해서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의무 가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2030 세대들이 나중에 연금 받아야 될 시기에 정말 확 줄여서 받아야 된다면 네. 결국 우리 욕심 때문에 네. 결국은 후세대들한테 네. 어떤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작가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네. 어떻게 개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요율은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 시기가 만약에 연장이 되면 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네. 소득 대체율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뭐 개혁을 해야 그쵸.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8%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험률이 낮아요. 그냥 연금 개혁을 그동안 한 24년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제가 정신이 평하고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안 해왔기 때문에 많이 선진국과에 비하면 내는 것도 이렇게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것도 뭐냐면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네. 점진적인 변화로 차근차근 연착륙하듯이 이렇게 네.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제 개혁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수령액이 줄어들든 수급시가 뒤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까요? 어떨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뭐 전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기초적인 네. 어떤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줄어들면 네. 결국 우리는 뭐냐면 사적으로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의 재무 상담을 설계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아직 연금 수급 시기 엄청 남았으니까 이제 까마득하긴 한데 네. 그 국민연금에 대한 뭐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가 많이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젊으신 분들은 네. 아예 기대하지 않고요. 네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네. 엄청나게 정말 메리트를 느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받을 시기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네. 굉장히 아 이게 나는 옛날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네네. 막상 받을 때가 되니까 네. 이게 엄청난 거구나 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네. 20대, 네. 30대, 40대 다 눈앞에 재무 목표 때문에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50대 딱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직장 나가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정말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꽤 커요,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생활에 네.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아,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책에서 조기 수령 신청하지 마라. 이거는 지난번에도 영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금도 변함 없으신가요? 변수가 약간 생긴 게 이제 건강보험료 문제 제가 네. 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조기연금은 네. 제때 받는 것보다 5년을 많이 땡겨 받으면 한 30%가 줄어요. 네. 일단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지금도 여전히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네. 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58세에 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65세에 나와요. 7년 동안 사적으로 준비한 게 있으면 네. 이걸 좀 메꾸면서 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울며 겨자 먹기지만 그래도 그걸로 해서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요새 이제 말이 많이 나오냐면 건강보험료 이제 피부양자 조건하고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전환됐을 네. 때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그 보험료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기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이제 제가 전제 조건을 달면 정책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도 그쵸.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걸 선택을 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바꾸기 어렵다. 아,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뭐 다 받았는데 뭐 네. 나중에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냐면 첫째, 연금을 아주 많이 받는 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는 거니까 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 아주 적게 받는다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내가 조기 수령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67만 원을 받으면 탈락이거든요, 피부양자에서 네, 네. 한 140, 15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
국민들이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네. 조만간 네. 뭐냐면 국민연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연금액을 네. 조정해주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준 게 5.1%고요. 네. 재작년에 2.5%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럼 155만 원 정도 받고 있다가 네. 2년 만에 네. 기준을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근처는 넘어가니까 이걸 조기연금으로 땡긴다 이렇게 네. 되는 부분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한번 줄어들면 네. 다시 늘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소득이 뭐냐면 국민연금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네. 국민연금을 140만 원, 150만 원 받을 정도면 네. 직장을 다니셔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른 자산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딱 국민연금만 떨어놨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피부양자 탈락하신 분들이 네. 사실 한 2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16만 명인가 뭐 20만 명 가까이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국민연금은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65세 고령자 기준 이후로 네. 해서 전체 45%밖에 못 받고 네. 그중에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신 분들이 90%예요. 그 이상 받는다는 거는 네. 국민연금으로만 따지면 네. 상위 5% 안에 드는 어떤 그 수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뭐냐면 적게 받으신 분, 많이 받으신 분 어차피 고민할 거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처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른 소득이 아예 없고 국민연금만 있는데 네.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면 네. 그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한번 또 고민하실 게 뭐냐면 네. 직장을 만약에 다니고 있으시다면 건강보험도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퇴직하고 3년 동안은 내가 직장에서 내던 그 반만 내죠. 직장. 네. 아까 국민연금도 반을 내지만 건강보험도 반을 내든단 말이에요. 이 반을 내는 보험료하고 지역가입자가 돼서 날라온 고지서에 나온 보험료하고 이게 더 크면 이거를 3년 동안 유지하면서 현재 피부양자 딸려 있으면 그걸 다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따라서 3년은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자산들하고 따져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어쨌거나 조기수령 안 하는 게 좋다는 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조기수령을 걱정할 정도면 제가 볼 때 네. 국민연금에서 다른 자산,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줄이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겠냐. 우리가 언론에서나 뭐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네. 다른 소득은 다 없어요. 네. 딱 167만 원만 놓고 고민을 네. 하다 보면 한 140만 원, 150만 원인 분들은 일단 30%를 줄여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줄겠죠. 그거 큰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피부양자 등재 조건에는 뭐냐면 소득도 뭐 2천만 원 이 부분도 있지만 재산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재산이 뭐 5억 4천에서 9억, 9억 이상. 네. 9억 이상이면 아예 안 되는 거고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이면 네.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게 관심을 갖지 말고 나 전체를 내 자산이나 소득의 전체를 한번 따져보고 네.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진 다음에 제일 유리한 거를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네. 내가 받는 그 연금의 액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어떻게 결정나는 거에 따라서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되게 변수가 많은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책이나 네.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지만 네. 정책은 선거 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작가님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51세 여성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에 9만 원 내고 있고요. 20대 35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그 이후로 직장을 그만둬서 안 내고 있다가 다시 48세에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소득이 발생하여 다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공백기간에 내지 않았던 금액을 추납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로 뭐냐면 연금액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일단 걱정을 피부양자 뭐 이런 부분은 걱정을 일단 안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기초연금하고 이제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 만 65세 이후에 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추납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케이스예요. 딱 네.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중도에 안 내서 네.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인정 못 받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은 뭐냐면 금액을 많이 내거나 네. 아니면 가입기간이 길 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보건함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납을 하라는 건데 네.
저는 추납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추납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료도 높은 데다가 네. 직장의 어떤 국민연금 보험료는 4.5%는 내가 내고 네. 4.5%는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이 구조인데 추납은 뭐냐면 9%를 다 내가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추납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금액을 늘리는 거하고 기간을 늘리는 거에서 네. 기간을 늘리는 게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납을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의무가입 기간 끝나면 네네. 연금 받을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가입을 하면 지금 최소 수준이 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9만 원만 내시면 네네. 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것도 뭐냐면 기간이 네.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뭐냐면 강남 부인의 재테크라고 그래갖고 네. 뭐 한 20년, 30년 한 번에 다 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는 거 대비 국민연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현재는 119개월 이 정도까지 추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은 부담되니까 나중에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거나 네. 아니면 뭐냐면 이분이 네. 만 60세까지 다니시면 네. 의무가입 기간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고 만약 50세, 55세 때도 그만두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때 이미 가입을 해서 추납을 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일을 그만두고 추납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9% 다 내는 거를 네. 추납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부담 없이 기간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35세까지 국민연금 내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네. 지금 48세시고 13년인데 아까 119개월까지만 네.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걸 낼 경우에 좀 액수 확실히 막 몇 백씩 오르고 있나요? 몇 백씩은 내가 모르겠지만 네, 그 얼마 정도인지 이제 계산을 뭐 해봐야 되지만 네, 네. 그 쉬운 방법이 뭐냐면 네. 국민연금 그 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네.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하고 나입한 보험료 평균하고 봤을 때 그 10년, 15년, 네. 20년, 뭐 40년까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나와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네.